하루에 진짜 막 12시간 막 이렇게 코딩을 했었거든요. 백엔드는 검은 화면에 이제 흰 글씨밖에 없으니까 첫인상 물어보면 다들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코틀린 스프링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인프런에 뭐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강의도 많이 들어서 언젠간 인프런이 하는 이런 컨텐츠 참여하고 싶었는데 또 때마침 지인이 저한테 한번 넣어보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인터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력이 없을 때는 기술을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일단 영어 문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인프런에서 되게 그 기술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강의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인프런 강의가 괜찮은 게 있으면 사서 그걸 먼저 녹여내고 나중에 문서를 읽으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식으로 좀 공부 방법이 변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강의도 많이 들어서 일단은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은 최대한 어딘가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일단 남에게 좀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남에게 공유하려면 제가 적용한 걸로만 그치지 말고 더 깊게 공부를 해야만 이제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정리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운이 좋게도 막 엄청 힘든 순간 없었는데 좀 번아웃이 올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딩을 되게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에 진짜 막 12시간 막 이렇게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딩을 하기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코딩과 좀 거리가 멀어져야겠다 해서 이제 키보드에 손 떼고 놀러 다니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좀 놔버리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러다 코딩하고 싶으면 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신입은 좀 기술 스택이 많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밌게 하고 어떤 기술을 적용했을 때 왜 적용했는지 제가 이런 경험들을 왜 시도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되게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스레드풀 관련된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웹서버를 만들었을 때 스레드풀을 막 기용하면서 이거 어떻게 막 이제 관리를 할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짧은 지식으로 막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 분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토론식으로 면접을 거의 1시간 반가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환님 그 웹 MVC 강의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는데 프링에 대한 기반 지식을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면접 때 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인프런을 안 했으면 배민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록을 자세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관련된 기술을 기반부터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는 커리큘럼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데 강의 목록이 제가 녹여야 되는 기술과 맞고 수강평이 되게 좋다면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영환님 MVC 강의도 다 샀는데 그게 스프링을 처음부터 막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영환님 MVC 강의도 다 샀는데 제가 좀 미적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프론트도 코드는 치는 건 재미있는데 약간 CSS를 하거나 이러면은 좀 정나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백엔드는 검은 화면에 이제 흰 글씨밖에 없으니까 좀 그게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근데 좀 심플한 매력 되게 이제 개발자로 일할 수 있다는 걸 기뻤고 진짜 맥북을 주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게 내 건가 아니면 회사 건가. 그래서 책도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맥북을 주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물어보면 다들 잘 맞추시더라고요. 자기 주체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기술을 빨리빨리 적용해볼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은 이제 눈 감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판교 개발차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토스트 먹고 커피 먹으면서 이제 스타벅스로 출근하는. 근데 이제는 모니터가 없으면 코딩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꿈보다는 약간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스프링이랑 JPA 들었던 강의들을. 뭐 스프링 배치를 하는 업무에 투입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수언니 스프링 배치 강의를 빠르게 보면서 그걸 실무에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문서를 보고도 뭔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회사 새로 들어가는 신규 프로젝트에 새로운 인프라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막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막 짜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좀 뒤돌아봤을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좀 정리를 해나가는 편이에요. 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기술 블로그나 이런 데 공유를 하면서 질문도 받는 편입니다. 지금 있는 팀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성장해서 큰 기여를 하고 싶고요.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인프런에 강의를 하나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인프런이랑 그 부트캠프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가 돼서 그걸 베푸는 게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비전공자분들이나 전공자분들이 요즘에 막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그런 걸 알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강의들을 좀 찍어보고 싶어요.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기 힘드실 텐데
뭐 인프라원 같이 온라인 강의나 남들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취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이랑 일하면 재밌었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개발자로 남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프라원에 강의를 찍는다든가 교육자로 좀 남고도 싶습니다. 저한테 성장이란 좀 살아가는 재미인 것 같아요. 자기 발전을 안 하고 좀 멈춰있는 삶을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성장하는 게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서 한마디로 그냥 살아가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덕분에 스프링도 알게 되고 좋은 개발 지식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고맙고 많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뭔가 개발자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